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입니다. 그래서 가버먼트 모듈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미테오로지 이거는 이제 기상청이에요. 기상청을 한번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 미테오로지 그죠? 미테오로지. 기상청은 상당히 사실상 여기 주소는 meteorology.openai.kr 그죠? 사실 코딩 AI 코딩이 가장 적합한 주제입니다. 그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인데 교육도시의 기상청이 될 텐데 모듈. 교육도시 자체의 어떤 기상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죠? 두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의 기상청을 무인자율 시스템으로 한번 구성해보자는 거죠. 기상청을 무인자율 운영 시스템, AI 시스템이 되죠? 시스템으로 코딩해보자.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요 실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거는 센스 기술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센스 기술 뭐냐니까 온도, 습도, 대기의 온도, 뭐 습도, 그리고 또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웹사이트의 정보, 여타 웹사이트의 정보를 다 취합하여 제주도에 한정해서 제주도에 한정한 유효한 기상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 기상 정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니까 교육 도시 자체가 도시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일사량이 중요하고 일사량 혹은 일조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력 발전이니까 파도의 높이, 그리고 밀물과 썰물 간조, 썰물 그죠? 그리고 풍향과 풍속 등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우리 에너지를 다 수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요, 그리고 정보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기상청을 무인자율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어떤 센스 기술과 그리고 여타 웹사이트, 그렇죠? 여타 웹사이트 기상 세계 전역의 기상 풍속과 풍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세계 전역에 산재한 센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 세계에 각종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습도와 온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진계, 그죠? 지진, 땅의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 태양으로부터 대기층을 뚫고 날아오는 특정한 빛의 성분 을 측정하는 센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그러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정확한 교육도시의 기상 정보를 산출해내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AI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기상학 출신, 기상학 지식 배경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